안녕하십니까. 박형준입니다.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부산 시장 선거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총선 뒤에 이제 교단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했는데 출마를 선택하게 된 그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총선 이후에 교단에 돌아갔고요.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려고 했는데 서울 부산 시장 선거가 갑자기 열려서 작년부터 제가 통합운동 했던 이유가 또 통합을 했던 이유가 정권을 바꿔보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번 선거가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부산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화해했습니다. 아, 그래. 그 장 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 열심히 해라. 그런 덕담을 들었고요. 서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본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예선부터 굉장히 좀 과열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현장에서도 좀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지. 경선이 너무 경선 분위기가 일찍 잡혔고 또 일부 후보들이 너무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게 시장 경선이 좀 과열됐고 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론조사에서 너무 조금 앞서가니까 모든 타겟이 저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면이 있어서 저로서는 조금 어려운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흑색선전 마타도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고 자신 있으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물밑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스스로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도 지방선거 때 참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누가 나와도 된다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인식이고 이미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저 말고는 다 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결코 누가 나가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산을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돼야 되고요. 특별법으로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 보시라. 그것까지는 우리가 감수하겠다. 왜냐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30년 된 여망이고 지금이야말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갈매기는 이게 부산이 야도거든요. 야구 도시. 야구장만 가면 이 부산 갈매기가 애국가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디서 꽃처럼 이렇게 나는데 어여쁜 그 이름도 그 부산 사투리 쓸 수 있으세요? 아, 쓸라면 쓰죠. 밥 못 나. 제가 PK 출신인데 네. 80점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건 큰일 날 얘기인데 그건 제가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다른 후보들로부터 정 맞을 얘기니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가는 게 중요하고 시민들이 광범하게 지지할 수 있는 후보 그런 의미에서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또 국정운영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그러면 여당 대표가 그런 얘기 꺼내면서 청와대랑 의논 안 하고 꺼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논이 됐을 거고요. 한번 어떤 의미에서는 간보기를 했을 수는 있죠. 저는 이런 문제는 간보기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건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아주 나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사면을 하는데 무슨 이유로 한 사람은 사면을 하고 한 사람은 사면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적폐청산 수사나 지금까지 과정이 정치 보복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죠.